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현재... 무조건 뭐 좋다고 봐야죠. 아이, 정프로. 아, 이거 좀 자제합시다. 왜냐면 정프로도 이제 영향력 있는 공인이야. 제가 무슨 영향? 무조건 이런 얘기 하지 마. 나 가슴이 철렁철렁해. 오늘은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데. 오늘은 좋잖아. 혹시라도 정프로의 운때를 믿고 3분 있으면 얼마나 미안하냐. 아니, 오늘 좋잖아요, 분위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일단 출발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상승폭은 크지는 않고요. 한 2포인트 정도, 0.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222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올라서 0.3% 그래서 673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이 한 673개, 하락이 626개로 일단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 출발,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출발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업별로는 좀 차별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약보합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삼성 SDI가 1.5% 올랐고요. 어제 현대차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한 1.5% 가까이 좀 오르고 있어서 어제부터 좀 자동차가 상승을 좀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하이브가 한 2% 정도 반등을 해줬고 현대미포조선도 2.58%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0.7% 그리고 금융주인 그 KB금융도 한 0.9%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들도 좀 일부 있는데 일단 오늘 뭐 지누스가 한 1.5%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넷마블이 한 2.8%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5%, 네이버가 한 1.5%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코웨이도 마이너스 1% 정도 약간의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정유주인 뭐 S오일도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게임주들이 오후에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도 오전에 조금 넷마블도 그렇고 약간 밀리는 흐름이고 인터넷주들도 약간의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쨌든 지수는 좀 혼조세로 지금 일단 좀 출발을 해서 기업별로 이렇게 크게 막 급등하거나 뭐 급락하거나 하는 모습은 아직은 좀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대부분 그래도 좀 시총 상위 기업들 좋은 출발 보였는데 대주전자재료가 한 3% 정도 좀 올랐고요. 어제 시설 투자 공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실리콘 응극제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그게 아마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가 2%, 스튜디오 드래곤이 2.8%, 신라젠이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들은 위메이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한 1-2% 정도 빠졌고 웹젠도 1.8%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파라다이스가 1.4% 정도 하락을 했고 엔터주인 JYP 엔터도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좀 게임하고 이런 뭐 엔터주라든가 중국 소비주가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도 약간의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어서 영향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다시 좀 하락세로 좀 반전이 됐는데 코스피가 9포인트까지 다시 밀려버렸고요. 0.44% 지금 하락폭 좀 키우고 있고 상승이 274개, 하락이 500개입니다. 출발은 좀 비슷했는데 지금 장중에 좀 하락폭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0.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어제도 좀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락은 아닌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아직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265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이 한 13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은 한 39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증시에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오늘 전기전자 업종, 뭐 자동차 이런 철강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일부 의류주, 그러니까 의료주나 의류회사죠, 예, 건설주 이쪽으로만 조금 매수가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외국인 기관의 오전에 좀 매도가 약간의 좀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섹터를 보면 거의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전기 가스하고 종이 목재 빼고는요
대부분의 섹터가 좀 좋지가 않고요. 뭐 서비스 업종이나 증권 업종이 특히 좀 하락폭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섹터 측면에서 오늘 리튬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가 조금 일부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아마 아까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네.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삼성이 로봇에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 관련주가 다 일제히 지금 급등하는 그런 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장 특징적인 건 좀 로봇주가 좀 가장 선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업종은 뭐 대부분 좀 부진하고요. 예, 거의 다 지금 하락세고, 특히 오늘 뭐 정유 업종 굉장히 좀 안 좋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좀 안 좋고, 항공주도 오늘 조금 한 2에서 3% 정도씩 하락폭이 좀 확대되고 있고, 생명보험사라든가 또 렌터카 회사들, 뭐 손해보험 이런 쪽도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 주요 기업들 중에서 좀 원유 가격이 좀 연동되는 정유주가 일단 오늘은 좀 가장 안 좋은 게 좀 특징적이고, 경기 민감주라든가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일부 로봇주나 네. 일부 테마성 종목 빼고는요, 굉장히 좀 이게 침체돼 있다라는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그냥 힘을 전혀 받질 못하고 그러네. 계속 좀 하락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좀 장상황이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도 뭐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코스피가 특히 낙폭이 좀 커지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로봇주 일부 약간 뭐 상승하는 거 말고는 나머지들은 대체로다 하락하는. 그러니까 크게 오르는 거는 이제 로봇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로봇만 네. 좋고 빠지는 건 이렇게 밑으로 좀 한 2, 3%씩 좀 빠지는 기업들이 좀 오늘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또 리포트들 좀 살펴볼까요? 네, 그 하나증권의 이기훈 연구원 이제 여행 관련해가지고 12월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패키지 여행이 예약률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1월 여행 예약률이.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이제 하나투어하고 모드투어가 좀 대표적인 기업인데 양사 모두 다 예약률이 좀 폭증했다라고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단거리 노선인 일본향 여행 수요 재개가 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패키지 송객 수가 하나 같은 경우는 7.5만 명, 모두 투어가 5.5만 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좀 적어줬고, 아마 2월까지는 좀 성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1분기에 실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월 기준으로는 이제 드디어 좀 흑자전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중국은 좀 이르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중국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아마 여행 업종의 좀 실적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종시마다 일단 여행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를 해줬고요. 참고로 2018년도 그때 당시에 지역별 출국 비중이 일단 일본이 제일 크긴 큽니다. 28%였고 중국이 15%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역이 어쨌든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그 이진현 연구원님이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투자 전략이라는 이제 자료를 썼는데 네. 면세점업이 사실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안 좋았죠. 특히 이제 매출 감소도 좀 있었고, 이제 중국인들이 아예 한국에 못 오니까 따이공 통해서 판매를 했잖아요. 따이공 이제 중간 유통상이죠. 네. 이제 면세점에 사가지고 중국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이게 따이공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따이공들한테 수수료를 좀 많이 지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좀 안 좋아졌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은 모든 것들은 다 중국 소비 부진 때문이다. 그러니까 따이공도 결국 현지에 팔아야 되는 유통업자인데 중국 소비가 안 좋으면 따이공의 구매력이 약화되니까 물건 10개 살 걸 5개밖에 못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더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수수료도 지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좀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서 이 따이공들의 구매력이 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PER 보통 한 20배 이상은 좀 주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따이공이 중심이면 따이공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뚫으려면
한알령이 해제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한알령 해제 얘기가 자꾸 나오긴 하는데 결국 한알령이 해제되면 단체 관광객이 올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 지금 안 온 지가 꽤 된 걸로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관광객 중심으로 바뀌면 면세점 수익성이 한 자릿수 중반에서 두 자릿수로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매보다 소매가 마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면세점 이제 업종을 좀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한알령 해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 관광을 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단체 관광 오게 되면 중국 여행사와 네트워크가 강한 기업들이 좀 유리하겠죠. 관광객 모집이 있으니까. 그러면 PR 20배를 좀 뚫을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20배를 좀 뚫기는 어렵지만 올해 좀 면세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체 관광객이 진짜 올 수 있는지 요거를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련 리포트가 있었고요. 혹시 네. 뭐 또 있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제도 뭐 자동차 잠깐 한번 네.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한 두 개 정도 나오긴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이투자증권의 조희승 연구원님이 이제 IRA 그 추가 혜택 관련해서 어제 이제 리스가 포함돼가지고 네. 주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추가 지침이 좀 발표되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상업용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게 좀 가능해졌고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려면 한 2년 남았는데. 이게 아마 리스 판매로 버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미국 소비자들이 리스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에 리스 비중이 20에서 30%나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꽤 크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현대차는 이 그 상업용 차량 판매 비중을 그동안 많이 낮췄거든요. 소비자 대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판매 비중을 또 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120만 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게 리스 판매가 25만 대에서 35만 대까지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현대 기아가 작년에 3만 대씩 팔았거든요. 네. 전기차를. 그러면 결코 이게 그 리스를 좀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는 뭐 보조금 혜택을 그 소비자 대상으로 못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리스 판매를 통해서 좀 만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뭔 차이예요? 만약에 이제 그냥 리스가 아니고 현금 주고 사면 5만 불인데 리스로 사면 보조금 혜택을 받아서 4만 불이다. 예를 들면 네, 그럼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리스가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소비자가 다시 사가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리스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 할 때 보통 이제 3년 후에 결정하잖아요. 아, 3년 후에 내가 가져갈 거냐, 내가 승계할 수도 네. 있고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가져가는 조건으로. 왜냐면 가져가면 이제 또 시장이 판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시 리스 재판매 옵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리스사가 다시 회수하는 네, 조건으로. 리스사가 회수하는 근데 그렇게 해서 가격 인하 폭이 그 상당하다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중에도 이제.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리스 주고 사는 네. 그러니까 잘못 알려지는 게 상업용이라 그래서 제가 아는 개인들도 리스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뭐 사업체 갖고 있거나 뭐 네. 개인 사업자 등록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리스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네. 그 리스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면은 자기는 3년에 한 번씩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차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걸 갖고 있으면 리페어해야 되는 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 그런 거 싫거든. 그래서 리스하면 이제 차 고장 난다든지 이래도 보증기간 딱 지나면 그냥 이래도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속 리스를 계속 리바이빙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 할까 이거 할까 어떤 게 유리할까를 따져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면 싸다 이거예요. 네. 리스를 하면. 네. 그럼 그 수요가 늘어나겠지. 네. 만약에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모르겠네. 그게 이제 정확히 이제 하위 지난번에 우리가 IRA 하위 규정 뭐 할 때 네. 조금 완화시키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확정돼서 이제 요거 한 건만 확정돼서 나온 건 아니고 더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일단 요것만 확정이 됐고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거 3년 동안 아예 이제 현대차가 그 울산에서 수출하는 물량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유예해달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요 리스. 근데 이게 왜 좀 호재냐면 네. 미국에서 상업용 차에 지금 해당되는 게 그 물류 트럭 정도로 해석이 됐었어요. 네. 물류 트럭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리스는 포함이 안 됐던 거죠. 우리가 해석을 물류 트럭은 아무 의미 없죠. 왜? 근데 이제 이번에 리스가 들어가 버린 거죠. 렌터카라든가 리스용 차량이. 그래서 요걸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장이 또 더 많이 빠진다. 네, 하여튼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세미 전문가로 좀 말씀드리면 니스를 이렇게 이제 풀어줬잖아요. 요거는 상방은 막혀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리스 판매가 폭증해갖고 우리 자동차 많이 팔릴 일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미국은 또다시 막는다. 왜? 이번에 풀어준 건 어쨌든 자국 브랜드 자동차를 많이 늘리기 위한 건데 요 정도까지는 다른 나라 차도 좀 풀어줘야 자기네도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더 잘 팔 수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다른 나라들이 그 조항을 잘 활용해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방이 막혀 있는 호재다. 정풀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입가에 옅은 미소 제거 빨리 해주시고요. 묻지 마시고요. 자, 염리사님도 반응해 주시고요. 네. 네, 역시 두 분 다 미소로 응답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살펴봤고요. 그냥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너무 진지하게. 아이고야. 아, 자, 시장 한번 다시 보면 코스피 아유 1% 가까이 지금 0.83% 야, 근데 빠지고 장이 있고요. 장이 그냥 어? 체력이 진짜 약하네. 네. 아,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만 조금 아 지금 뭐예요? 기관 중에 또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예요. 여기가 연말에 그 배당 때문에 많이 산 건 있는데 그 물량 많이 사서 오르지도 않았잖아. 오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사서 올려놓고 거. 빼야지 뭐 오르지도 오히려 더 저 말일날 폭락해 버렸는데 뭐. 네. 참 아니 연초 저 닷새 중요하다고 저 누구야 얘기했잖아요. 강박브라더스 다시 불러봐봐 한번. 연초 만약에 이 모양이 나오면 지금 올해는 지금 아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작년 1월에도 이렇게 안 빠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졌어요? 응. 작년에도 안 좋았어. 아 오스템 이플라 터졌잖아. 작년 지금 첫날 그랬고. 좀 이틀. 1월 장이 되게 안 좋았어 작년에. 아 그렇습니까? LG 에너지의 솔루션. 네. 아. 자, 여튼 지금 오늘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하여튼 장이 어제 오늘 좀 안 좋습니다. 네. 아 좋지 않네요. 연초부터 아주. 근데 뭐 빠진다면 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오늘 유럽도 많이 올랐거든요. 유럽 증시가 1%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휴장이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증시 약하다는 거는 이건 좀 수급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지금 당장 악재가 나온 건 없거든요. 뚜렷하게. 뭐 우리 증시를 이렇게 밀어뜨릴 만한 호재도 뭐 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악재도 뚜렷하진 않은데 다른 이제 나라 증시가 좀 흔들렸다면 그 영향인데 그것도 전혀 아닌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김프로님 말씀대로 제가 저도 며칠 관찰해보면 금융투자 외에는 대량 매도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금융투자가 좀 워낙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개인투자분들 뭐 매수를 해도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받기 좀 못하는 상황이고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밑에 깔아놓고 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좀 못 받아주는 지금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금융투자 좀 매물이 좀 완화돼야 조금 시장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 때문이라면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거래도 없는데 그냥 밀려버리거든요.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어제도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5조밖에 안 나왔어요. 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세븐일레븐인가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편의점. 그거는 어디 상장사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 롯데 거죠. 롯데 거죠. 롯데 하는 거예요. 네. 롯데가 롯데 어디죠? 롯데 쇼핑 비상장일 거예요. 롯데 쇼핑이 네. 지분을 네. 꽤 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그 제 요즘에 주로 거기서 라면 드시나? 거기를 먹는데 아니 라면이 아니에요. 그럼 고구마를 군고구마를 파는데 아주 맛있어요. 아 이제 군고구마는 세븐일레븐 옷은 유니클로 아니 세븐일레븐 신발은 아식스 일본이에요? 세븐일레븐이? 미국 아니에요? 일본계지 일본계예요? 일본에 많이 아니 잠깐만 스탑 아니 그냥 내가 거기가 그냥 그렇게 끌린 게 이유가 있었나?
아니 세븐일레븐에 제가 최근에 도시락 메뉴나 이런 거 보니까 아, 거기 좋더라고. 이렇게 비빔밥도 있고 저 무슨 낙지 비빔밥 이런 것도 있는데 맛있어요 도시락이. 아 그래 나는 아 세븐일레븐 좋은데 했더니 그 일본계였어요? 예. 그냥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아, 그냥 땡기나 봐. 발이 그냥 나도 모르게 글로 자꾸 가. 어? 정프로의 몸은 피부는 유니클로의 그 캐시미어를 원하고. 아 일본계구나. 응? 거기 이렇게 저 치킨 그 조각도 맛있던데. 아 군고구마이트 맛있습니다. 야 근데 금융투자 뭐예요 금융투자? 아, 원래 연말 연초에는 항상 이런 플레이를 응? 하거든요. 연말에 아니 근데 연말에 그런 거 그거 사면서 올랐어야지. 배당 매수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이제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일단 응. 덜어내버리고 됩니다. 그게 한 2주 정도 진행은 돼요. 이게 연말에 항상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거를 2년 전에는 개인들이 다 받아서 올려버렸어요. 2년 전에 네, 아마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땐 지수가 3천 넘을 때인데 개인이 받아서 올렸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못 받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중심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외국인도 약간 파는 쪽이다 보니까 같이 증시가 되게 한마디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연초에 우리 증시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인 저 네. 그 리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조금 차별화된 거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의 낙폭이 커가지고 이 부동산이 또 이게 ABCP를 매개로 해서 금융권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 네. 구조가 조금 차별점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제 부동산 떨어져도 뭐 모기지 30년 만기 그거 외에는 뭐 금융권하고 연결된 네. 게 없거든. 네, 네. 근데 한국은 이제 PF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내가 좀 한 가지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그런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 굉장히 작년 11월 12월 초까지 뭐 불안불안했는데 넘어가는 듯 했지만 연초에도 아직 그게 진화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전문가들끼리 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연초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특별히 재무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 네. 왜냐하면 어제도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다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근데 낙폭이 큰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재무구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회사들 위주로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 네. 코스닥이 대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리 같은 것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만약에 온 거라면 더 유심히 봐야 되고 그냥 단순히 수급으로 그 배당 투자 나온 거라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라면 배당 그거 산 종목들만 빠져야 되거든. 그잖아요. 그렇지도 않고 근데 지금. 네 그런 것도 아니야. 어제 배당 안 주는 종목들도 많이 빠졌거든.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연말 연초 그 금융 투자 수급 때문만 어저께 장이 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네. 1. 몇 프로까지 이렇게 스윙을 당할 정도였냐. 그런 부분은 글쎄요.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보니까 뭐 종목 업종 안 가리고 네, 다 그냥 마이너스네요. 그죠? 네. 일부도 별로 없네. 근데 지금도 네. 근데 종목별로 보면 변동성이 커. 아침에 게임주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게임주 같은 거 다시 좀 아, 해보겠어요? 네, 다시 또 올라.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죠? 어허. 자동차도 좋았는데 거의 보아보고. 그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게 저는 그래도 좀 살아 있음을 좀 느끼죠. 위로든 아래든 뭐래도 좀 움직이는 게. 아, 호텔 신라 마이너스였다 지금 플러스 양전했습니다. 어허 바이오 일부 조금 살아나는 것 같고요. 철강화학 안 좋고요. 코스피는 1% 이상 빠지네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네. 빠지나 봐요 보니까. 어제 이제 올랐던 것들. 네. 그죠? 어제 올랐던 거 다시 반납이군요 보니까. 그죠?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거의 1%. 네. 네. 삼성전자 5만 5천원 깨질라 그러는 거야. 네. 아, LG 에너지 솔루션도 빠지고. 네. 하이닉스도 3% 가까이 지금 빠지고요. 네이버도 2.5%.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에코프로 약간 살짝 상승.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카게임, 카카오 게임즈가 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 역시 드라마, 역시 드라마. JYP 엔터 2%.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침 시작부터 SM 2.4%. 제가 컨텐츠의 힘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말씀을 드리면서 컨텐츠. 제가 볼 땐 컨텐츠에 그나마 좀 희망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아 드라마 만듦새 자체가 꼭 재미 여부를 떠나서도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걸 저는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에요. 독거 이후. 네? 독거. 응? 네. 요즘에 그래서 와 우리나라 드라마 진짜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데 가서 네. 도시락 고구마 사 먹지 말고 집 근처에 네. 집밥 하는데 한 곳을 정해. 네. 어? 그냥 한 60대 그 인심 좋은 아주머니 그냥 팍팍 퍼주는 그런 데 있어. 아이고 그냥 참아가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꼭 그렇게 욕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도 있다니까. 네. 그 뜨뜻한 밥에다가 된장국하고 이렇게 먹어야지. 어? 치킨 시켜 먹고 거기 또 군고구마 먹고 그러니까 비비하잖아. 편의점 음식 맛이 괜찮더라고요. 거기 이제 치킨이 또 있어요. 넓적다리 뭐 이런 거. 야 근데 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또 마니커 말고는 치킨 먹었구나. 아 그 편의점 치킨도 맛있어요. 에이. 넓적다리 매콤 넓적다리라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조금 수미마생 했으니까 네 이제 빠꾸 좀 하겠습니다. 뭐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연초 어제 오늘의 이 매물은 약간 신경질적인 매도가 네. 나온다고 뭐 이 감정이 좀 섞인 에이 그냥 던져버린다 네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아 YG 엔터 지금 거의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정도 하시죠. 네네. 그럴까요? 네. 보내드려야지. 우리 염승환 이사님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네. 저 또 헤드가 저기 윤지호 전무라서 네, 아, 빨리 가서 일해야 돼.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고생 네네.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